재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 재생.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뇌 세포가 뇌경색 또는 중풍 때문에 뇌 세포가 죽어서 죽으면 이제 마비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 죽어버린 뇌 세포를 대체시키는 새로운 뇌 세포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뇌 세포란 거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구나. 그게 참 이상하다. 왜 다른 세포들은 죽어도 재생을 하는데 이 뇌 세포는 왜 재생을 못 할까? 근데 그에 대한 답은 뇌냐고 하면 뇌 세포라는 것은 발전 그거를 의학계에서는 분화라고 그럽니다. 분화될 때 될 만큼 최고로 분화 발전된 세포이기 때문이다. 그래. 그러면 덜 분화된 세포들은 재생할 수 있고 분화가 끝까지 돼버린 세포들은 재생하지 않는다. 그 말도 좀 이상하고 다른 세포들도 분화가 될 만큼 뭐예요? 된 세포들이고 왜 내 세포만 분화가 될 대로 다 된 세포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헷갈렸어요. 저는 이거 좀 내 세포도 재생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학계에서 재생되지 않는 걸로 제일 유명한 것이 뇌세포예요. 자,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다. 뇌세포. 그 다음에 재생 안 한다고 생각한 게 뭐냐고 하면 신장세포, 콩팥세포. 가 죽었을 때 새로운 콩팥 세포가 재생될 수 없다. 그것도 참 왜 신장 세포는 재생하지 않을까? 이제 재생이 제일 잘 되는 세포는 어떤 세포들이냐고 하면 여러분 장내 세포, 피부 세포. 여러분 우리 피부 세포도 항상 여러분 이렇게 쓰다듬기만 해도 피부 세포들이 제일 노화된 세포들은 제일 표면에 있는 세포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먼지처럼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수하고 닦고 이제 타월로 닦고 그러면 요즘 같은 습기 찬 날에는 냄새 나요 안 나요? 왜 나요? 냄새 난 이유가 뭐예요? 이 피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리고 습기도 있고 그러니까 박테리아들이 그 타월에 자라. 그래서 이제 피부 세포 떨어져 나간 것들을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박테리아들이 배설하고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는 전체로 왜? 겨울에는 건조하고, 습기가 없고 하니까, 피부세포 좀 타월에 붙어 있어도 박테리아들이 너무 건조하면 못 자라거든. 피부세포,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점막 세포 이런 걸 점막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점막으로 모든 내장 세포들은 다 점막 세포들입니다. 점막 상피 세포라고 그러는데 그런 세포들이 아주 쉽게 다 빨리 자라면서 빨리 늙고 그래가지고 또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자라나고 그래서 이 순환이 굉장히 빨라요. 자궁 내막 세포들처럼 생리를 쫙 하고 나면 내막 그 세포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만 금방 뭐예요? 또 쫙 자라나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받으면 그 재생이 빠른 세포들이 제일 빨리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토하고 설사하고 왜 그 장 세포들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신장 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슨 세포가 재생하지 않나 하면 심근 세포, 심장 근육 세포, 심장.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포는 아닌데 연골 조직.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의학계에서 이런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조직들 중에 이런 세포와 이런 연골 조직은 재생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이게 사실인가? 그러니까 뇌경색에 걸리면 절대로 완치될 수 없다. 왜? 죽은 뇌 세포가 그 죽은 뇌 세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 세포가 생겨나질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참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께 이 마지막 시간에 해드리는 이유는 자꾸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뉴스타트 정신이 들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저보고 박사님 이런 것도 낫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직도 뉴스타트를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래요? 생명은 죽은 것도 살리는데 뭐 못하는 게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이거 들은 거야라고 해도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들은 거를 또 들으면 처음 들을 때 못 들은 부분이 들리는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들은 거야 그러지 마세요. 들은 거라도 다시 들으면 더 확실해지고 들은 게 확실해질수록 잘 못 알아들었던 것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뉴스타트로 성공하신 분들은 그거를 자꾸 그래도 들은 거라도 들으면 다시 생각이 나면서 힘이 나요, 안 나요? 맞았어. 그렇지. 그 힘을 받기 위해서 듣는 거지. 지식 차원에서, 이건 아는 거야, 들은 거야. 그 지식을 구하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맞아. 이 말 정말 좋았어. 이 말씀을 들을수록 뭐예요? 힘이 나.
이렇게 돼, 이렇게 되기 위하여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가 있습니다.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난소를 다 떼내버렸어. 그러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난소를 두 개 다 제거해버렸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지 않죠.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지 않으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갱년기 장애가 심하게. 왜? 여성 호르몬이 계속 생산돼서 내 몸속에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여성들의 건강 전반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건강 상태가. 골다공증도 빨리빨리 와버리고, 치매도 빨리빨리 와버리고, 모든 여성 건강의 모든 면에서, 아주 손해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갱년기 장애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모든 면에서,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긍정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뇌세포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 건강 전반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유방암 환자들에게, 그래서 저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이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준다는 것을 아주 저는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생산되어야만 면역력이 유지가 돼. 여러분. 근데 지금 유방암 환자로서 지금 나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여성 호르몬도 어떻게 참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각자의 재량대로, 유방암 환자에게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처방하는 의사도 있고, 안 하는 의사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각자 의사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이마 100% 다, 막, 무조건, 예. 네. 그거는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는, 건강 전반을 더 중요시하고 결국은 면역력의 강화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차단제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난소 두 개를 다 제거했는데 여성 호르몬은 이제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요. 그러나 여성 호르몬이란 것은 여성에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 두 개를 다 떼내고 나면 갱년기 장애 증세가 오는데 그때 이제 갱년기 장애를 치료를 하려면 뭐를 처방받아야 돼요?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아서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여성 호르몬을 먹어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난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이 생산돼요.
그게 이제 참 재밌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다 무슨 세포에서 시작하느냐 하면 줄기 세포로부터 시작합니다. 줄기 세포. 여러분 줄기 세포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줄기세포가 뭐냐 하면, 자, 줄기세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줄기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요게 난소입니다, 난소. 요거는 뭘까요? 나팔관이야, 나팔관. 여기 나팔관이 나팔처럼 이렇게 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자궁이에요. 자궁을 앞에서 쫙 자른 겁니다. 자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엄마의 난소에서 배란이 됩니다. 이거 바로 난자예요. 자, 난자가 하나 배출이 돼. 그걸 배란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난자가 희한하게 나팔관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자가 한 요 정도로 여행을 했을 때, 그때 아빠가 엄마에게 참 좋은 일을 해주면 아빠로부터 나온 뭐가? 정자. 요 꼬리가 붙었는 정자. 정자가 한 3억, 4억 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난자를 향하여 가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난자가, 정자가, 여기다가, 여기 난자예요. 좀 바깥에다 이제 좀 확대해서 그려놓은 것. 대가리를 어떻게 탁 박아요. 대가리 탁 박으면 다른 정자들은 긴팍 세요. 그러니까 이 남성의 세계는 이게 경쟁 세계야. 그러면 요 정자 대가리에는 뭐가 들어있게? 아빠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난자의 핵은 핵 속에는 엄마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그래서 여기서 탁 이 정자 대가리가 탁 터지면서 아빠의 유전자가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 수정, 수정이 된 거야. 그래서 계란도 아빠의 유전자, 수탉의 유전자가 탁 들어와서 이제 암컷, 수컷 유전자가 같이 있게 되는 것을 그걸 수정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양상으로는 그게 수정이 됐건 안 됐건 뭐예요? 꼭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수정란이 더 비싸고 무정란은 싸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참. 그래서 이제 되면 이 수정란이 한 개에다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이렇게 점점 분열을 해서 해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덟 개가 되고 여덟 개가 서른두 개가 되고 열여섯 개가 되고 열여섯 개가 서른두 개가 되고 서른두 개가 64 개가 되고 그래서 한 4일 만에 64개가 되고, 5일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128개가 되고, 6일이 되면, 뭐, 256개가 되고, 이래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공을 만듭니다, 공.
바깥 표면에는 세포들이 이렇게 쫙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찹니다. 물. 물이 차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됐을 때 5, 6일 만에 드디어 이렇게 자궁벽에 탁 붙습니다. 이것을 착상이라 그래요. 착상, 착상이 돼요. 그래서 그 착상이 돼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착상된 상태를 이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착상된 자궁의 표면에 이런 회색 세포가 생겨요. 이 회색 세포가 생겼는데 이 회색 세포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 태반이 됩니다. 아시겠죠? 태반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공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태반 세포가 되고 또 여기서 이런 핑크색 세포가 돼. 여기는 이제 공 표면 세포 그대로 있고 그 요 핑크 세포가 세포를 무슨 세포로 부르냐면 줄기 세포라고 부릅니다. 저 줄기 세포가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줄기 세포 단계에서는 다 줄기 세포예요. 여기서 뭐 뇌세포가 따로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요 줄기 세포들이 수가 점점 많아져요. 많아져서 막 예를 들어서 이 줄기 세포가 한 10억 개가 됐다. 그때까지는 다 줄기 세포야.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10달 후에 뭐가 나올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줄기 세포 뭉태기만 나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한 10만 개가 딱 되는 순간부터 각 똑같은 줄기 세포가 다른 세포가 되기 각각 다른 세포가 되기 시작해. 그 각각 다른 세포를 가지 세포라고 그럽니다. 왜 가지 세포라 그래요? 줄기가 되는 줄기 세포로부터 가지를 친 세포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피부 세포라는 가지 세포가 생겨나고 간 세포라는 가지 세포, 뇌 세포라는 가지 세포.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세포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가지 세포들은 다 어디서 출발한 거요? 줄기 세포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사들이 아는 바에 하면 우리 몸은 인간의 몸은 274 가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지 세포가 되는 건 어떻게 해서 가지 세포가 될까? 줄기 세포 안에는 모든 유전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전자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줄기 세포들 중에 요 줄기 세포는 뇌 세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 줄기 세포 안에 있는 활동을 하지를 않고 있는 뇌 유전자만 딱 골라 가지고 어떻게요? 생기를 척척 보내면 고줄기 세포가 뇌 유전자만 켜지면서 뇌 세포로 변해. 끝내주죠, 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엉뚱하게 뇌 세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가분수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기형이 돼 버려. 그러니까 그 숫자도 해서 이거는 이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만 봐도 이거는 어떤 전지 뭐예요? 전능한 존재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과정이야. 그래서 이게 발전하면 여기 이제 배아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태반, 여기가 자궁벽, 여기가 물이 차 있고 여기가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기는 이 물은 양수라고 그러죠. 양수 안에서 이 줄기세포가 점점 가지세포로 변하면서 양수 안에서 아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렁뚱땅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가지세포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줄기세포에서 나온 거다. 그 줄기세포, 모든 줄기세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안 보냈으면 열 달 후에는 뭐가 나온다고? 줄기세포 뭉치가 나와. 그럼 얘는 입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리도 없고 손발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가지세포로 만들어가지고 착착 모양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아기가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줄기세포만 있다면 어떤 가지세포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과학자들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가 아주 중요한 연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제 골수를 쫙 쪼개서 보면 이 혈액세포의 종류가 많죠.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여러 종류가 있고, 거기에 혈소판도 있고, 뭐 혈액세포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많지만 그 모든 혈액세포들도 다 어디서 출발해서? 줄기세포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은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 가지세포가 각가지로 다른 이유는 똑같은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가 켜지면 어느 가지세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난소를 다 떼버린 여성이 어떻게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게 될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자,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274가지 세포들도 알고 보면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다 뭐예요? 같은 세포란 말이에요. 그런데 피부 세포는 피부 유전자만 켜져 있고, 뇌 세포는 뇌 유전자만 켜져 있는 세포고, 폐 세포는 폐 유전자만 켜져 있고, 다른 유전자들을 다 있기는 있어도 어떻게? 다 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방세포는 지방유전자만 켜져 있는 그런 세포예요. 그러나 그 지방세포 안에도 뇌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요. 뼈유전자 있어. 있지만 다 어떻게 돼 있어? 꺼져 있어. 자, 여성 호르몬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게 없게? 있어. 그렇지만 꺼져 있어. 자, 이제 난소가 암 때문에 둘 다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 이 여성에게 여성 호르몬이 필요해, 안 해? 필요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지방세포 안에 잠자고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에게 어떻게 생기를 딱 보내서, 예, 여성 호르몬 좀 생산해보. 그러면 여성 호르몬,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렇죠? 여성 호르몬 유전자 켜지면 그때부터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돼요. 근데 이런 현상이 제일 잘 안 일어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네.
다른 세포들, 뭐 지방세포나 부신세포나 이런 데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 여, 에?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이제 난소를 떼냈으니까 여성 호르몬을 먹을 수밖에 없다.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고, 즉 인간의 지식만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를 보내서 다른 난소세포 아니래도 다른 가지 세포들 속에 잠자고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를 켜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 다 안 믿어요. 안 믿어. 특히 누구들이 안 믿어요? 여자 의사 선생님들이 안 믿어. 물론 남자 의사 선생님들도 안 믿지만. 그 다음에 간호사들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왜?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교수님이 무슨 사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이제 뭐 약사 선생님. 좀 배워서 대학에서 난소가 없어지면 여성 호르몬은 절대로 생겨날 수 없다라고 배워서 그거를 믿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래요? 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 그래서 어떤 여성들에게 이런 현상이 쉽게 일어나게? 무식한 여성들을. 배운 게 별로 없고. 여성 호르몬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여성들한테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병이야. 난소를 제거하고 나면 절대로 여성 호르몬은 생산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여성 호르몬제를 뭐요? 먹어야 된다라고 아는 것이 병이다 이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모르는 게 약이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모르면 안 믿지나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기를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는 수가 참 많다. 그럴 바에는 뭐예요? 모르는 게 좋고. 그러나 여러분은 모르는 것보다 이제 훨씬 나은 사람이 됐어요. 왜? 이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아주 이제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 그런 현상도 결국은 이제 그 줄기세포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럴 수도 뭐예요?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또 줄기세포를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의 존재까지 알고 나면 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의학계가 이제는 다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난소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뭐 여성 호르몬은 다시는 그 여성의 몸에서 생산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연골도 닳아서 없어졌다. 그러면 연골은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 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골 조직은 어디서 생산되냐 하면 연골 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연골 세포, 콘드로사이트라는 연골 세포가 있고 이 연골 세포 안에 연골 조직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골 세포 안에 유전자가 켜지면 연골 세포가 생산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연골이 생산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죠. 이 유전자 꺼져버린 사람.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연골 조직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꺼진 사람만 연골이 재생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관절염 중에 연골이 닳아서 생긴 그런 이제 관절염이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죠.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병원에서는 연골 재생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이 연골 조직은 항상 관절에서 마찰을 당하고 있으니까 항상 어떻게 항상 마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70년, 80년, 90년 가도 연골이 안 다른 사람이 있고 30대에서도 연골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80, 90이 돼도 저는 연골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연골이 이상구 박사의 연골도 닳지만 안 다르라는 법은 없어. 닳지만 아직도 관절이 건강한 이유는 왜 그래요? 다르면 또 연골 조직을 생산해내니까 그 연골이 자꾸 새 연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이제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연골 조직을 생산을 못해내니까 자꾸 닳기만 마모되기만 하지 연골 조직이 재생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인공 관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전자가 꺼져 버린 경우에는 연골 조직이 생산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예요? 연골 세포들이 다 뭐예요? 죽어버렸다. 그래서 연골 세포들 죽어버리니까 연골 조직을 생산해낼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연골 세포가 죽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다시 연골 세포가 생겨나서 연골 조직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줄기세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줄기세포가 있으면 그 이 연골세포도 한때는 뭐였어요? 줄기세포였어요. 그 연골세포는 이 줄기세포의 가지세포에 불과했어. 그 이게 죽어버렸다. 그러나 줄기세포는 항상 만들어져요. 그래서 새 줄기세포가 있으면 연골세포도 다시 생겨날 수 있고 그러므로 연골세포가 다시 생산되면 연골 조직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세포만 있으면 다 재생이 돼. 모든 세포가 줄기세포만 있으면 다
모든 세포들은 다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과학자들이 마침내 새롭게 인식하게 됐어요. 아하, 줄기세포가 있으면 재생 안 될 세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줄기세포만 잘 생산이 되면 재생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뇌세포일지라도 줄기세포만 있다면 어디에? 뇌. 뇌세포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산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장세포도 뭐예요? 신장을 뒤져봐서 그 신장에 줄기세포가 있다면은 망가져버렸던, 죽어버렸던 신장세포도 새로운 신장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에 심근세포도 마찬가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뇌에서 과연 줄기세포가 있을까를 찾아봤어. 신장세포, 신장 안에 줄기세포가 있을까? 심근세포 안에 줄기세포가 있을까? 자, 뇌 경우를 한번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 상식이 뒤집혔다. 뉴런. 뉴런은 이 뇌세포를 미국말로 할 때 뉴런이라고 합니다. 뇌세포도 뭐 한다? 증식한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하루에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여기서 끝나면, 재생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줄어들기만 하지 새로운 뇌세포는 안 난다. 그러나 다행히 저게 줄어들기만 한다 해놓고 줄을 쫙 끊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뭐예요? 상식이었다.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지 않냐? 1988년 이 상식은 뒤집혔다.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롭게 다시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세뇌세포가.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기던가 하니까 보니까 뇌세포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뇌세포 뉴런으로 분화되기 전에 뭐 무슨 세포가 있어가지고 줄기 세포가 존재하여 이것이 새 뉴런을 만들어 내더라. 줄기 세포가 있더라. 이걸 발견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의 그 과학 논문 집에서도 이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면. 이게 뇌를 이제 잘라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요 빨간색 세포들은 꼬리가 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최고로 성숙한 뇌세포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 이 초록색 세포가 있어. 요게 바로 줄기 세포가 뇌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네, 줄기 세포. 그래서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가 성숙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성숙을 해서 이런 파랑색
성숙된 줄기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숙을 해서, 이런, 아직도 꼬리가 길지 않은 짧은 미성숙 뇌세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요게 또 성숙을 해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꼬리가 긴 성숙한 뇌세포로, 완전한 새 뇌세포가 줄기세포에서 나타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도 보니까 줄기세포가 있고, 심근에도 보니까 줄기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재생되지 않는 세포는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가 장땡이에요? 줄기세포가 장땡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를 만들자.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줄기세포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무슨 가지세포라도 다 뭐예요? 만들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온 세계 과학자들이 그야말로 혈안이 돼서 경쟁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선두 주자가 황우석 교수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아직도 이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어낸다 하는 건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가 아주 그 가까이 갔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다른 동물들의 줄기세포는 다 만들어내서. 그러면 줄기세포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이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건 대박이야,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은 줄기세포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줄기세포를 만들어냈다는 증거는 뭐예요? 복제. 복제, 그렇죠. 줄기세포만 있으면 그냥 그 줄기세포를 어떻게 건강한 암컷의 자궁에다가 갖다 넣어주면 그게 인공임신이 되고, 그러면 똑같은 새끼가 나온다니까, 유전자가. 그 복제. 근데 인간 복제는 아직도 안 돼. 왜? 인간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물의 줄기세포를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하여튼 가지세포 하나만 있으면 돼. 아시겠죠? 피부세포도 가지세포니까. 왜 이 가지세포도 한때는 무슨 세포였습니까? 줄기세포였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 가지세포, 예를 들어서 유방세포다 하나를 떼내서 이 떼낸 유방세포, 여러분 돌리라고 기억나십니까? 돌리 복제 양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 복제를 그 양을 가지고 맨 처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방세포를 떼내서 복제 양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제 양이 탄생했을 때 그 복제 양의 이름을 돌리라고 지은 거예요. 왜 돌리라고 지은지 알아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 유방으로 한몫 보는 가수가 있었어. 그 가수 이름이 돌리였어. 그래서 암컷 양의 유방세포를 떼내서 복제를 했다고 돌리. 그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어. 한국식 발음으로는 돌리지만 미국서 돌리 그래야 못 알아들어요. 달리라고 그랬어요. 달리 파튼이라는 아주 이게 아주 대단한
그런 여성이에요. 아, 노래도 아주 걸쭉하게 잘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자 어떻게 했냐? 유방세포도 옛날에는 한때는 뭐요? 줄기세포였으니까 그 유방세포를 줄기세포로 어떻게? 네, 그렇죠? 사실은 이 줄기세포가 유방세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줄기세포나 유방세포나 다 뭐예요? 같은 세포야. 뭐만 달라? 예. 네, 이름만 다른 게 아니고 이 줄기세포에는 유방유전자는 꺼져 있지만 여기는 뭐예요? 유방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줄기세포가 유방세포라는 가지세포가 됐으니까 이 유방세포를 줄기세포로 되돌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빠꾸시키자, 빠꾸. 빠꾸. 빠꾸시키자. 그래서,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모든 가지세포들의 원시세포입니다. 원시적 세포고, 다른 가지세포들은 발전된 세포야. 그렇죠. 그래서, 발전된 세포를 다시 원시세포로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를 원시적 인간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하면 원시적이 돼버릴까? 굶기면 돼요, 굶기면. 배고프면 교수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유방세포를 어떻게 해? 굶기자. 죽지 않을 만큼만 영양소를 주고 간신히 명이 붙어 있도록. 그러면 죽도록 굶기는 거야. 막. 그래도 죽으려고 그러면 또 조금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말이에요. 이제 군의관 훈련은 육군에서는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안 시키는데 저는 이제 해군 군의관을 갔기 때문에 이 해군은 해병 군의관이 해병 군의관은 해병대를 지원해야 돼. 그 해병대는 빡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훈련소에 가가지고 정말 혼났어요. 네. 밥도 많이 안 주고 막 배는 고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총 들고 가면요 쫄병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왜? 저거는 이제 쟤들 밥 먹잖아. 배는 안 고프다고. 그 배고파 보니까 막. 이제 군의관이고 중위 그때는 이제 훈련 끝나면 두 달 동안 훈련 끝나면 중위 계급장 달아요. 중위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고 뭐요? 밥만 준다면 병장이라도 되겠다. 예,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포도 그럴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해보니까 되는 거야. 예, 빠꾸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빠꾸를 성공적으로 시켜서 유방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복제를 했다면 빠꾸가 돼요. 자, 이 빠꾸가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암세포도 빠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해요. 뭐에 따라서?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자 그래서 외부적으로 영양소 과잉이 돼도 세포는 암세포로 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래서 부족해도 빠꾸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적당히 잘 적당량을 잡시고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그렇죠? 외부적 환경도 변화하고 외부적 내면적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가 다 유전자가 정상화돼서 지금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예. 우리 인간은 아직도 인간 줄기 세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 내 줄기 세포는 내 몸에서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만들어져요. 네. 여러분 피부가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모르게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양사보다 더 많이 떨어져 나가요. 왜? 때를 미니까. 그게 때라는 게 다 피부 세포야. 좀 그래서 때를 밀고 나면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좀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 일주일 후에 표면으로 나올 피부 세포를 다 밀어 가지고 너무 빨리 내놓으면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발라대고 한국 여성들의 피부 세포, 특히 그 얼굴 피부 세포는 고생 무지무지.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뉴스타트하면요 피부 손질 안 해도 뭐요? 뽀얘져요. 네.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게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의 피부 관리사예요. 네. 그냥 뉴스타트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싱싱하고 반질반질하게 돼.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세포가 망가져서 망가져도 동생이 이걸 들으면 좀 좋았는데 내 세포가 망가져도 다시 재생해서 기억력도 회복될 수 있고 이해력도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네. 열심히 뉴스타트만 하면, 이제는 모든 세포들이 다 재생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아마 참고로, 요것만 좀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자, 여기 쥐하고, 요 쥐장하고, 요 쥐장에는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운동기구도 없고, 예. 그냥 먹고만 살아. 먹는 음식은 여기 쥐장이나 여기 쥐장이나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 세포가 얼마나 재생을 잘 하느냐 하는 걸 보니까 여기 쥐들은 그냥 먹기만 하고 사는 쥐들은 내 세포 재생 속도가 요것밖에 안 됐어. 그런데 여기 쥐들은 꼭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내 세포 재생률이 뭐예요? 훨씬 빨라.
그러니까 여러분, 뉴 스타트도 결국 뭐가 달라요? 자, 운동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재미있게 살아라 이 말이야. 예. 예. 그래서 부인이 아프시면 남편이 뽀뽀를 많이 해줘야 돼. 아시겠죠? 요즘 뽀뽀 많이 해줘요? 예, 예. 예. 그래서 남편이 아양을 좀 때려야 돼. 예, 예.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주책. 예. 그래서 아까 그 김금숙이라는 우리 주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상당히 주책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뉴 스타트로 보내고, 참, 뉴 스타트를 위해서 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그래서 저도, 내일 모레 80이지만, 어떤 때는 욕도 하고, 그래서, 주차기를 좀 부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엄숙하게, 형식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잘 웃고, 그래서 싱겁게, 하고 웃는 연습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얌전 빼지 마세요. 나는, 그러고, 제가 아는 어떤 여성분은 뉴스타들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만 오면 좋아져.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안 오면 뭐예요? 또 나빠져. 그럼 또 오면 또 좋아져.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3-4년 했나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은 어떤 여자분인가 하면 참 단정해요. 아주 미인이고, 미인들이 이게 좀 주책이 되려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주책하고 안 어울린다고. 그래서 자꾸 자기의 그 본래의 그 모습을 딱 간직하려고 하는데, 뉴 스타트에서는, 좀, 이렇게. 근데 이 여자분은 특히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 패션 옷도 사 입는 거 보면 아주 딱 단정한 모습. 그래서 이제 주유소 가는 것도 딱 한 주유소만 정해놓고 가야 돼. 모든 것이 너무나 뭐예요? 아주 단정해. 그러니까 우리는 책상이 어지럽게 돼 있어야만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부장 같은 사람은 치워야 돼. 예. 네. 우리는 치우면 골치 아파. 응? 남이 치워놓으면 더 골치 아파. 왜?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네. 우리 집사람은 딱 치워놓고 여보 착하지 나? 딱 치워놔야죠. 그럼 뭐야? 아이고 골치. 이렇게 좀 그렇게 사람이 달라요. 다른데 네. 이분이 한 3-4년을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더 악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악화됐는데 뉴스타트는 좀 좋아지고 또 가서 한 4-5개월 있으면 또 악화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더 악화돼. 그런데 이 여자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왜?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왜? 세상에 다른 주유소 가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기름이 마침 떨어져가지고 급히 넣어야 되는데 본래 자기가 맨날 가던 주유소까지 못 가? 그럼 그게 이제 스트레스예요. 아시겠죠? 그건 자기가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너무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편하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상당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든 하던 거 다 정리하고 이분에게는 청바지니 이런 건 절대로 안 어울려. 그리고 그거는 입으면 죽는 줄 안다. 그런데 청바지 입을 거야. 그리고 텃밭 할 거야. 그래가지고 청바지 입고 좀 흙 묻어도 그대로 슈퍼에 갈 거야. 이래가지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로 뭐예요? 아주 결심을 하고 그거를 과감하게 실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1년 만에 완전히 나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분 뭐 뉴스타트는 이제 잘 아니까. 그런데 뉴스타트 뭐 다 잘 하는데 아직도 이거는 이거에서 풀려나지를 뭐요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이제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즐겁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너무 쑥에 노예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이제 졸업식 할 때도 나와서 한 말씀,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오러 그럴 때도 떼지 마시고 손 딱 들고 뭐예요? 쑥을 이길 거야 나는. 아시겠죠? 그런 분들이 훨씬 빨리 허락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쑥을 이기면서 예.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잘하면 생기를 받을수록 여러분 몸 안에서 이 줄기세포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도 진짜 정상 줄기세포가 자꾸 만들어져. 그럼 백혈병 저리가 알았지 뭐.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폼생 폼사는 힘들어 안 들어요. 예, 네, 폼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방구석에서도 하하하하.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쑥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